김동연 지사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며 5.18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후 광주시와 상생협약도 맺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 기회수도 경기와 기회도시 광주가 더 큰 기회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청년과 청소년 교육,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 8개 과제에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광주시는 AI와 또 첨단 모빌리티 등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도시고 저희를 기술과 인력면에 있어서 그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또 대한민국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손잡아서 시너지 효과 내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교류에 있어서도 저희 경기도와 광주가 광주광역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주의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활용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와는 그와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받고 사태 진전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K-뷰티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고향사랑기부제의 상호 홍보와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뜻깊은 5월 광주를 찾은 만큼 민주화 정신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5.18 민주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협약 직전 김 지사는 광주시장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월에 민주화 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역주행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모탑에 참배하고 방명록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글을 남기며 민주정신을 다시 새겼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